아스파라겔라 삽목 40일째입니다. 뿌리가 건강해져서 새 줄기도 나오고 성격 급한 아이들은 꽃대도 나옵니다. 저는 이때쯤 뿌리 파리약을 해주는데요. 뿌리 파리약으로는 코니도를 사용합니다. 빛이 강하면 이렇게 벨라 그린도 물이 들죠. 핑크빛으로 보이는 게 바로 코니도입니다. 이렇게 양념통에 넣어서 눌러주면 손에 닿지 않고도 줄 수가 있죠. 파텔라 핑크도 새 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은 뿌리파리가 제일 좋아할 뿌리를 가지고 있을 듯해서 더 늦기 전에 뿌리파리약을 해주었습니다. 리네아리스도 자리를 잘 잡고 있죠? 이 아이는 민도렌시스 핑크입니다. 스촨엔시스도 새 줄기가 나왔습니다. 칭응엔시스도 잎이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. 리도 새 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. 뿌리파리는 지금은 없더라도 예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늦지 않게 예방을 해줘서 건강한 삽목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